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 선을 먼저 긋고 같이 한 선을 따라 내려오시라고. 오늘은 어반 새끼처럼 해봅니다.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합니다. 이 나무가 지금 죽어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잎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왼편으로 새끼질을 다 했습니다. 왼편 보이시죠? 양면으로 있는 거 이거 다이소에 가면 팝니다. 1,000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저는 뭐 만년필 같은 걸안 써봤습니다. 꼬박 새끼질 하시는 분들은 만년필로 쓰시던데. 저는 이대로 합니다. 스케치는 끝입니다. 이제 재색을 한번 해볼게요. 파레트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번듯이 했나? 전에 바다 그릴 때 쓰던 파레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쉽게 하셔야 돼요. 같은 계통으로 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붓도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붓을 여러 자리를 설 수도 있겠지만, 어반새끼지는 붓 한두 자루 갖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만, 어반새끼지 개념은 유래는 어떻게 되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파레트도 저번 주에 쓰던 걸 그냥 쓰잖아요. 그 유래가 지금 우리 한국에는 이리 좀 올, 이리 색을 이렇게 였지만은 이 유래, 어반스케치 유래가 어떤 거냐면은 유럽의 골목길에서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은 시장을 보러 갈 때, 장을 보러 갈 때, 그 가면서 오늘은 콩나물 얼마나지, 칼치 얼마나지, 감자 얼마나지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체크를 할 때 그 메모지, 간단한 메모지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골목이 너무 이쁜 거예요. 감자 얼마인지 서는 것보다도 골목길을 거린다는 뜻이죠. 그것이 어반스케치의 첫 개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아주 쉽게. 그냥 펜으로서 목숨을 다 걸었으니까 채색은 안 하셔도 돼요. 저 포옹지인다고 여러분들이 채색을 하시는데 사실은 채색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반스케치의 개념은 지금도 지금 채색을 많이 하는 편이죠. 붓 한 자리 갖고도 다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색을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런, 그런 색이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붓을 한 자루 갖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러려면 파란색을 짓잖아요. 여기도 파란색 들어가야 돼. 여기도 파란색 좀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색을 여러 가지를 안 쓴다는 개념이겠죠. 그림을 나름 좀 신중하게 잘 하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하고 싶은, 내가 퇴직을 하고 좀 잘 하고 싶잖아요. 그 직장에 다닐 때는 몰랐었던 것을 그림을 접하신 초보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말은, 잘하고 싶으면 일단은 기초를 배워야 됩니다. 나는 소질이 있는데 하셔도 기초를 배워야 됩니다. 누구한테 배우느냐? 쉽게 말하면 문화센터나 여러 군데가 있겠죠. 문화센터 있고 미술 학원도 있고 전업 작가 개인 하실도 있고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문화센터 가는 것은
늦습니다. 문화센터는 한 30, 40대 주부분들이 그림을 막 시작을 하려고 할 때 30, 40대는 괜찮은데 50대, 60대가 가면 문화센터는 좀 늦어요. 늦는 이유는 그렇게 비전 있게 안 가르쳐 줍니다. 시간을 한 10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럼 늦잖아요. 그러려면은 미술학원을 가야 되는데 미술학원도 좀 늦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그림만 갖고 먹고 사는 전업 작가한테 가야 됩니다. 자기한테 취향에 잘 맞는 선생을 찾아가지고 가셔야 돼요. 난 소질이 있는데 그래도 가셔야 돼요. 자, 이제 다 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 두 가지를 했죠. 보라시게 되겠네. 포머넨트 바이올렛. 또 그 다음에 또 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뭐 돈 들어서 뭐 이 하실에도 가기 싫고 문화센터도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실력이 지금 현재 좀 짧더라도 무슨 미술 동호회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많은 공부가 됩니다. 어깨 너머로. 거기서 아 내가 더 그림을 배워야 되느냐 안 배우고 취미로 끝을 낼 것이냐 그때 판가름이 있습니다. 무슨 미술 동호회가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동네는 아니고 시마다 구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셔가지고 터득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거 개인적으로 배우시는 거 또 한 가지 더 방법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방법은 세 가지 중에 내가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 더 이자필 있네. 집에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그리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매일 처음에 그림을 배울 때 매일 한 장씩 그렸습니다. 40년, 50년 전에. 저는 누구한테 배워본 적은 없는데 선생이 없어요. 저는 혼자서 독학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모임에 가입을 했습니다. 모임을 가입을 하고 나서 많은 장르의 그림들을 보고 그것이 바로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가 보입니다. 그림의 신세계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빨리 끝났네요.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저는 세 번째 방법을 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을 하고 두 번째 방법도 해봤습니다. 자, 이것도 산이 빠진 산을 이렇게 씁니다. 산 넣지 말까?
산이 하나 있네. 조그만하게.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산녀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오늘은 어반새끼치의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세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참조하세요. 안 하셔도 되고. 오늘은 끝. 아, 사인 세고, 사인을 쓰고, 액자에 넣어보겠습니다. 펜으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